토지 24회입니다. 수동의 무명적삼 하나가 육신에서 빠져나온 넋을 실은 듯 행랑 지붕이로 날아올라간다. 형식뿐인 향목물이 든 바가지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시체 여기저기 향목물을 찍어 바르는 것으로써 목욕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나서 염이 시작된다. 수동의 죽음은 사랑에 있는 조중구에게도 알려졌다. 손님과 담수하고 있던 중구는 혀를 차면서 알아 할 일이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와서 이러느냐 하며 꾸지람이었고 안방의 홍씨는 속이 후련하구나. 3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 육실할 놈이 그의 죽기는 죽었구먼. 휘휘낙낙이었다. 별당에 서인은 아무 말이 없다. 수동이 아재 그럭그럭 주야로 애기시 걱정만 하더니 행주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거리며 봉순이는 푸념이었다. 신령님도 무심하시오. 애기시를 우찌하고 수동이 아재까지 데리고 갑니까? 잠자고 있던 서인은 짜증을 낸다. 울지 마라. 시끄러워. 애기시 시끄럽다 안 하느냐? 하인 하나 죽었기로. 그동안 연달아 사람이 죽어나갔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 정말 그렇다면 나는 귀신하고 싸울 테야. 신령님 내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골백번 그래봐야 아무도 살려주지 않던걸. 구구하고 치사스러워. 놀라며 봉순이 쳐다본다. 모조리 다 잡아가라지. 하지만 나는 안될걸. 우리 집은 망하지 않아. 여긴 최씨, 최참판댁이야. 홍가 것도 조가 것도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만에 일이라도 그리 된다면 봉순아, 땅이든 집이든 다 물속에 쳐넣어 버릴 테야. 알겠니?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원한으로 불살라서 죽여버릴 테야. 초라한 출상이었다. 상제도 없고 명정 하나. 그러나 텅 빈 곳간 같이 낡은 상현은 마을 길에 나섰다. 봉순이, 김서방댁, 그리고 개똥이 하인들만 7, 8명. 못마땅한 얼굴에 삼수도 따라간다. 길상에 눈은 퉁퉁 부어있었다. 길거리에는 상여 구경하려고 아낙들 아이들이 나서 있었다. 쓸쓸한 상여 행렬에 실망하는 빛을 띈다. 서희에게 충성을 다 바친 수동이기에 마음속으로는 서희의 권능을 무시하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은 이번 장례식에 기대를 걸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봉기집 앞을 상여가 지나갈 때 삼수의 눈이 휘번덕거렸다. 내다보고 있는 두리의 하얀 얼굴을 발견했던 것이다. 두리는 당황하며 어미 등 뒤에 얼굴을 숨긴다. 삼수 입가에 차디찬 미소가 지나갔다. 어느 때고 나는 니 년을 잡아먹고 말기다. 상여가 용이 집 앞을 지나갈 때 괭이를 들고 용이 말없이 따라 나섰다. 서서방이나 실성 안 해심은 상두가 부르고 앞장서 실긴데. 와 아니라. 참말 고생 많이 하고 죽었다. 그러기. 자식 좋다는 게 다 이럴 때를 위해서지. 본신은 간은 벼 재놓은 듯이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우짜다가 병신이 돼가지고. 제참판댁에서는 연인애가 사자밥, 소금, 간장을 조금씩 퍼내어 문 밖에 뿌리고 깨어서 조각낸 호박도 여기저기 뿌리고 하인 하나는 지붕에 올려놓은 적삼을 불태우고 그것으로써 수동의 육신과 혼령은 깨끗하게 처리되고 말았다. 삼수, 오늘 밤에는 안 나가나? 초상친 날이라서 근신을 하는가 배? 흥, 내 하레비가 죽었다고 근신을 할까? 삼수는 일어나 앉았다. 노름에 정신이 팔려있는 하인들은 더 이상 말을 걸어오지 않았지만 방문을 열고 삼수가 나간 뒤 노름에 장단치듯 몇 마디씩 짓거렸다. 막달라 집에 갔을 거라고들 했다. 그러고도 사모리는 사모리대로 새벽녘까지 잠을 못 자게 하니 그놈의 양기 대단하다고도 했다. 삼수는 당산으로 해서 윗마을을 빠져나왔다.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되잡아 내려온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우회한 셈이다. 삼수는 벌써 여러 날째 이런 식으로 마을 우물까지 내려왔다. 멀찌감치 서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우물에 가까운 수수밭으로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으며 귀를 기울인다. 이윽고 안악이 한 사람 혼자 와서 물을 길어 윗마을 쪽으로 올라가고 바람에 수숫대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부딪는다. 사방은 보름날같이 밝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법 밝은 편이어서 물덩이를 이고 가는 서서방 내 자부 뒷모습이 한참 동안 삼수 시야에 있었다. 오늘 밤도 허탕을 칠까? 땅바닥으로부터 차가운 냉기가 엉덩이를 통하여 전신에 번진다. 삼수는 우물가에 두리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낮에 물을 깃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개 관연한 처녀들은 밤에 물을 깃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웃는 소리는 한결 높게 들려온다. 둘이 웃음소리에 틀림이 없다. 우물가에까지 온 두 계집아이, 하나는 바로 난쟁이 막달이다. 키에 비하여 머리는 길어서 치마 끝에 닿을 듯 그것만 보아도 누구나 막달임을 알 수 있다. 저 빌어먹으려는 와 따라왔노? 화가 나서 혼자 주먹을 휘두른다. 상대가 막달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이다. 계집 애들은 타레박질을 하면서 계속 웃고 얘기를 한다. 그들은 마음 놓고 짓거렸으나 용을 쓰고 있는 삼수로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 간간이 길상이니 수동이니 애기시니 하는 낱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아 오늘 낮에 지른 초상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애기씨가 서운할 기다. 뱅이 들어도 울타리 삼아 마음으로 의지하던 수동이 아니가? 만석군님은 뭐하고 전석군님은 뭐하겠노? 팔자도 기박하지. 그 좋은 인물 만석살림이 곱새뱅신한테 넘어간다니? 얼마나 무섭고 싫겠노? 그러기.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그때서 어려운 생각에서 그랬지만은 요새는 최참판 댁이락 하면 가깝게 가기도 싫더라. 도깨비 구신들만 사는 것 같아서. 니사 삼수놈이 무서워서 그렇겠지. 삼수고는 말짱 도둑놈이다. 사람 아니네라. 제 이름이 나오자 삼수 귀가 쫑긋 선다. 봄은 짐승 보는 것 맨치로 소름이 쭉 끼친다. 그놈한테 시집갈 바에야 차라리 목을 매달고 죽어버리는 게 낫다. 두 계집아이는 깔깔거리고 웃는다. 저런 목을 비틀어 지길 년들. 니 한 분 더 올라나? 허리를 젖히고 물덩이를 이며 두리가 묻는다. 어쩌고 물독이 찼는데 니는? 나는 한두 번 더 와야 할 기다. 물이 떨어진 거를 보고 왔으니께. 한두 번 더 온다겠지? 저놈의 가시나만 안 오면 일이 되는 거 아니가? 삼수 가슴이 뛴다. 어디 이놈의 가시나 목을 매는가 안 매는가 보자. 우물 앞에 다시 두리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다. 삼수는 한 팔을 뒤에서 감아 가슴팍을 안고 한 손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물려드는 팔은 부쇄보다 강하다. 수수밭까지 끌고 온 삼수는 밖구랑에다 계집애를 밀어뜨리고 입에 물린 수건을 더욱 깊게 쑤셔 박는다. 버둥거리는 다리를 무릎으로 짓누르며 허리춤에서 풀어낸 허리끈으로 허공을 잡는 계집아이의 두 팔을 겨드랑이에 바싹 붙여서 바로 어제 시체에 여물했을 때처럼 묶는다. 키 큰 수수대에 가려진 밖구랑은 병풍을 둘러놓은 듯 현장을 가려준다. 잠시 후 막달이 우물가에 나타났지만 삼수는 몸을 덮친 채 막달이 돌아가기를 여유 있게 기다린다. 여가 물동이를 갖다 놓고 어디 가시고? 둘이야! 하며 부르다가 어정쩡하게 서 있던 막달이 물을 깃기 시작한다. 둘이야! 둘이야! 불렀다. 이번에는 싸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지나간다. 바람소리를 탄 삼수의 손이 뭉클하게 솟은 가슴을 해친다. 엎어놓은 사발같이 매끄럽고 단단한 유방의 맨살이 손바닥에 닿는다. 야가 어디 가시고? 이래놓고 마실 갔나? 하다가 막다리는 물동이를 이고 가버렸다. 함정에 빠진 토끼 한 마리를 다루듯 삼수는 한 팔을 아래로 옮기고 가슴으로는 계집아이 상체를 누른 채 치마를 걷어올린다. 내가 곱게 물러설 줄 알았더나? 이 망할려나? 뭐? 목을 매달아 죽는 편이 낫다고? 허리끈을 메고 난 삼수는 가래침을 뱉는다.
이자는 할 수 없을 끼고마. 떠들어 보아야 네 망신일 끼고. 그렇다고 해서 니를 데리고 갈 생각은 추어도 없이니께로. 알아서 하라고. 목을 매달든가 샘에 빠지든가. 흥, 니녀 내비가 종놈한테 상사람 딸 자식 줄까 보냐고 했겄다. 그 주둥아리를 치켜들고 와서 내 딸 데리가시오 하지는 못할 끼구마. 이자는 내가 디린 밑천은 뽑았으니께 다시 상관할 필요가 없지. 산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빙글빙글 불덩이가 돈다. 불꽃이 출출 떨어진다. 이 재지바가 물덩이는 여기 두고 어디 가시고? 둘이야! 둘이야! 딸을 찾아 나온 어미 목소리다. 이 재지바가 어디 갔단 말고? 어디 마실 갔나? 어미는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빈동이에 물을 길어 이고 간다. 이놈의 가시나 오기만 해봐라. 다 큰 재지바년이 밤에 무신 마실고? 벌떡 일어나 앉는다. 하늘을 우러러본다. 별도 멀고 천지만물이 다 멀리 있다. 어메, 나 그만 죽어버릴라요. 삶은 뭐하겄소? 두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며 소리를 죽이고 온다. 이 원수를, 원수를, 아, 우리 부모도 알아야 할 기다. 원수를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집에까지 당도한다. 삽작은 잠겨 있었다. 엄마, 문 열어주소. 네 이놈을 가시나? 염치 좋은 년아, 문 열어달랐고? 말만한 가시나가 밤에 마실이 먹고? 엄마, 나 죽소.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아니, 둘이야. 보소. 마누라와 함께 깨어있던 봉기가 외마디 소리에 뛰어나온다. 와 그러노? 기절을 했소. 아, 아니, 내가 안고 갈 끼니께 임자는 바가지에 찬물을. 축 늘어진 둘이를 안고 봉기는 허겁지겁 방 안에 끌어들인다. 불빛 밑에 보는 처참한 모습에서 봉기는 사태를 알아차린다. 담을 이어진 입술가에 피가 배어나 있었고 거쳐진 검정 치마 밑에 찢겨진 속꽃자락, 물을 떠가지고 들어선 둘이네도 말뚝처럼 우뚝 서버린다. 작은 방에 아들 깰라. 아무 말 말고. 봉기는 후두루들 떨며 바가지를 받아 물을 한 입 머금고 죽은 듯한 얼굴에 뿜는다. 다시 다물린 채 있는 입술에 손가락을 밀어넣고 벌리고 물을 붓는다. 둘이는 몸을 뒤채었다. 이게 우찌된 일이고? 통곡을 터뜨리자 봉기는 미친 듯 바가지를 방바닥에 팽개치고 주먹으로 마누라 볼을 쥐어박는다. 아가리 닥치라! 그러나면 지기 부릴 낀께? 아이고, 자석 앞길 생각거든 소리를 내기만 해봐라. 입에 말뚝을 쳐박을 낀께? 아가, 정신이 드나? 둘이야. 이번엔 어미가 딸 옆에 꿇어 앉으며 몸을 흔들었다. 삼수놈이. 봉기는 전신을 부르릉 떤다. 짐작한 대로다. 샘이 옆에 수수밭. 그 목을 쳐죽일 놈이 내 자석 신세를 쫑단거렸네. 아이고. 주먹이 마누라 불에 다시 날아들었다. 봉기 눈에는 마누라가 삼수로 보였던지 미치광이처럼 주먹질이다. 지 죽고 내 죽고 그놈의 목을 물어 씹을란다. 둘이네 역시 아무리 쥐어박아도 아픈 줄 모르는가? 발악이다. 방문을 박차고 나갈 기세이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봉기는 마누라 팔을 낚아채고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자석 죽는 꼴 볼라고 일어나? 집구석 망하는 꼴 볼라고 일어나? 임자가 그놈을 찍어 주지기지도 못할 끼고 망신은 우리만 당할 낀께 이런 일일수록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기고 분한 생각보다 와 내 자석 앞길을 뭔지 안 생각는고 당자밖에 모르는 일을 애미가 들어 동네방네 외고 댕기겄다 그 말이가? 햇빛은 마루 그때 닿을 듯 닿을 듯 하면서 신돌 위에 놓인 조그맣고 하얀 가죽 신발에 머물고 있다. 햇살은 두텁지만 늦가을의 공기는 차다. 어수선한 몸가짐에 사물이 배추를 뽑고 있었다. 휴! 엉덩방아를 짚고 밭고랑에 주저앉은 사물이 칼을 잡아당긴다. 묵고리만큼이나 가늘디 가는 배추부리를 하나 잘라낸다. 칼끝으로 흙묻은 껍질을 서걱서걱 긁어내고 오도독 깨물어 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 밑에서 관자놀이까지 푸르죽죽한 멍이 퍼져있다.
지렁이처럼 목을 휘감은 것은 손톱에 핥힌 자국이다. 사머리 얼굴에서는 피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그래 그랬던지 본시부터 그런 얼굴이거니 생각하기라도 하듯 남들은 말이 없었고 본인 역시 울고 푸념하는 일이 없다. 전에도 삼수는 매질이 잦은 편이었지만 요즘 부쩍 심해졌다. 니년 때문에 나는 미쳤다. 제 얘기랄 과부가 제 몸 내주고 뺨 맞는다 카더만은 빼빠지게 일 봐주고 헌 계집을 물리받아? 보기 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생짜가시나 연의를 얻었는데 내가 미친 지랄을 했제? 울분에 차서 시근덕거렸으나 사머리한테 매질을 하는 것이 반드시 울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성적 쾌감을 위한 변태다. 수수밭에서 두리를 무참하게 범한 뒤부터 그런 버릇은 한층 더 심해졌다. 사머리는 폭행을 당할 때마다 햇병아리처럼 삑삑거리며 약한 비명을 질렀으나 날이 새면 집안의 구조일을 스스로 도맡아서 한다. 가늘었던 허리는 굵어지고 손끝은 뭉툭하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말이 적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을 알 수 없었는데 사람들은 늘 반정신이 나갔다고들 한다. 한 집안에서 조종구 홍씨를 만나는 일도 드물었다. 막일꾼이 되었으므로 사랑이나 안채출입이 없는 때문이다. 홍씨는 3월의 존재 따위는 잊어버렸다. 그런 점에서는 조종구도 마찬가지였다. 조종구는 사머리를 불러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홍씨 이외의 계집종들과 관계를 맺는 일은 없는 모양이다. 서울에 첩이 있었고 하동 읍내에도 다니는 기생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몸을 아끼는 그 나름대로의 지각 때문일 게다. 배추뿌리를 우적우적 씹어먹은 뒤 사머리는 퍼질러 앉은 채 배추를 다듬기 시작한다. 다른 날보다 바깥 날씨는 밝은 것 같았다. 병수는 채마밭에 쭈그리고 있는 사머리를 본다. 여전히 피멍이 든 얼굴이다. 어머니의 소행이거니 병수는 언젠가 사머리에게 모진 사매질을 가했던 어머니의 무서운 형상을 생각했다. 사머리 얼굴에 피멍도 노상새로웠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도 새로웠다. 어떤 때 병수는 사머리에 멍든 얼굴이 자기 등에 짊어진 혹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머라, 예? 배출 뭘 하려고 그래? 뭐 하기는요, 김치 담으려고요. 날씨가 추워졌지? 예, 좀 있으면 김장할 거 아냐? 예, 병수는 빙긋이 웃는다. 무슨 말을 할까? 적당한 말이 없다. 가까이서 보는 멍은 자주 빛에 가깝다. 벼랑간 멍든 사머리 얼굴을 쓸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울컥울컥 치미는 애정, 정다운 마음. 밥 많이 먹었니? 예? 사머리 의아해하며 쳐다본다. 엄마 같고 누님 같고 내 잔등에 혹같이 불쌍한 사머리. 우린 어쩌면 옛날 옛적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닌가 몰라. 사머라? 예? 옛날에 말이야. 장화홍련 있잖아. 예? 계모 때문에 죽은 형제 말이야. 예? 사머리는 도통 관심이 없다. 사머라, 네가 그 장화 같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홍련이란 말이지? 병수는 제간에는 우스워서 하하하고 웃는다. 웃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어줍게 아이를 아는 개똥이 까불며 걸어온다. 병수는 당황하여 물러선다. 아이를 쳐들고 둥가둥가를 하면서 사머리 앞에 내민다. 찢어지는 울음소리, 누더기 같은 포대기에 싼 아이 얼굴은 온통 이쁜인 것 같았다. 저지 나야 미기제. 그야면 우짤끼요? 아이를 달랜답시고 오후와 어겨 입속에 혀를 굴리며 흘러내리는 코를 들이마시고 난다. 이리 도고 울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젖을 물린다. 아이는 허겁지겁 젖을 빨았으나 목에 넘어가는 게 없었던지 어미 가슴에 주먹질을 하며 다시 온다. 병수는 살금살금 뒷걸음질을 쳐서 개똥이한테 들키지 않고 산에 갈 참이다. 보기만 하면 제길 찾아고 귀찮게 구는 때문이다. 침을 제게 흘리며 도련님 도련님 하는 데는 질색이었다.
하늘과 땅덩어리는 끝과 끝을 꽉 물려놓은 것처럼 몇 전 몇 만의 겁을 그러하였는지 완강하게 팽팽하게 정지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눈을 떴을 때 마루의 햇볕은 두치가량이나 나가버리고 병수는 그늘에 앉아 있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병수 도련님이구먼. 중년의 젊은 여인이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 내가 안아주곤 했었는데. 하다가 슬픈 눈이 되었다. 관옥 같은 얼굴에 가엾은 병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형님, 등 뒤에서 병수를 노려보던 어머니는 여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자, 병수야. 여인은 주머니 속에서 은전 한 입을 꺼내어 병수 손에 쥐어주었다. 문간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온 어머니는 병수를 쥐어박았다. 하필이면 손님이 와 있는데 마루까지 나올 건 뭐람? 원창피스러워서. 병수는 은전 한 입이 신기하여 골방 속에서 이틀을 가지고 놀았다. 골방이지만 뒷벽에 봉창이 하나 있었고 해질 무렵이면 조그맣게 뚫린 구멍에서 곧은 무지개 같은 빗줄기가 방 안을 가로지르곤 했다. 심심했던 그는 방바닥에 은전을 놓고 장판지를 이어서 바른 금을 따라 은전을 찼다. 되풀이 되풀이 하여 그랬는데 세차게 찬 것이 잘못되어 은전을 잃었다. 아랫목에 놓인 큰 괴짝 밑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 날 어머니가 나타났다. 너 아주머니한테 받은 은전 내놔. 무엇에다 쓰겠니? 병수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몇 번인가 쥐어박힌 뒤 괴짝 밑에 들어간 노라 했다. 어머니는 괴짝 밑에 왜 넣었느냐 하여 또다시 쥐어박았고 맹추와 함께 괴짝을 드러내어 은전을 찾은 뒤에는 뺨을 두 차례인가 맞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병수는 어머니 장롱 속에 은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한번 보았다. 아버지가 없을 때도 그 은전을 꺼내어 쓰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나한테 그만큼 은전이 있다면 첫째로 사머리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사머리는 애길 데리고 도망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얼굴에 멍도 안 들고 목에 피딱지도 앉지 않을 거야. 왜 어머니는 사머리를 노상 때릴까? 이젠 아기 낳은 어머니인데 말이야. 하다가 병수는 다른 재미나는 생각이 없을까 하고 눈을 멀리 보낸다. 내가 어찌 서희한테 장가를 든단 말이냐. 나 같은 병신, 계집애가 있다면 섹시 삼아서 눈물도 닦아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만난 복숭아도 따다주고 하다가 얼굴을 붉히고 혼자 웃는다. 담장 구멍으로 별 땅의 때를 들여다본 그때의 창피스럽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지 않기로 길상에게 약속을 했으나 그곳에 가고 싶고 몰래 서희 모습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사머리는 갔을까? 누각 빈터에서 일어선 병수는 내리막길을 어린아이 모양으로 떼죽떼죽 걸어 내려오는데 사랑제와 이딴 담장, 그러니까 서울서 내려온 조중구의 식솔이 들기 위해 별채를 수리했을 때 난다리였던 별채 주변을 사랑제 담장과 이따 담을 쌓았던 그 담장 옆에 중키의 사나이가 서성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산에도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는 병수를 바라본다. 상사람은 아닌 것 같고 몸가짐이 다소 경망해 보이지만 역락한 양반의 후예인 성씨다. 병수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일기가 꽤 쌀쌀한데 겹옷이 얇게 보인다. 갓도 이미 낡은 것이며 시장기가 얼굴에 역력하다. 저 이댁 도령님이시오? 그렇소. 예, 바로 하다가 말은 끊고 다름이 아니라 조 참판댁이 아니라 최 참판댁이요. 아, 그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이댁의 우정 선생. 병수는 빙그레 웃는다. 이초시의 호가 우정이었다. 그 우정이 소생의 친구이온데. 산에도 빛이시 웃는다. 자기 간에도 우정 선생이라 한 것이 겸연쩍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선생은 선생이니 허나 아무리 곱주병신이지만 이런 대가댁에서 이초시 같은 글 선생을 데려다 놓은 것은 시시한 얘기야. 이초시 말로는 네 분이 아들 몇 무식이나 시킬 요량이라
그러긴 하더라만 실은 행랑에 인적기도 없고 해서 인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문간에서 삼수를 만났다. 거만한 삼수 태도에 기가 죽은 사내는 남에서 온 글 선생이 여제 기대에 있느냐고 우물쭈물 물었다. 저기 가보시오 하면서 삼수는 손가락도 아니오 턱으로 별채 쪽을 가리켰던 것이다. 들어가십시오. 선생님이 계십니다. 병수는 반쯤 열려져 있는 문을 밀고 들어섰다. 선생님, 손님 오셨습니다. 여보게, 나야. 날쎄. 저승소 할아버지를 만난 듯 반색하며 사내는 신돌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방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일어선 이초시는 망건 위에 탄건을 쓰고 나서 방문을 조금 더 열었다. 올라오게나. 나 진주 갔다 오는 길일세. 바로 조신의 도령인가? 밖에서 확인을 했으면서도 다시 묻는다. 여기 아랫목에 앉게. 그러지. 나 숙구먼. 사내는 아랫목에 엉덩이를 디밀고 앉는다. 그래, 자네 제자는 그 꼴 해가지고 노상 돌아다니는가? 노상 돌아다녀. 집안 망신이구먼. 그거 심히 보기 거북하던걸. 집안 망신이나마나 그럼 어쩌겠나. 60만 성하다면야 금지 오개빌 터인데 애석하구만. 헌데 아까 말일세 내가 짐지 조참판댁이냐고 물었더니 조참판이 아니고 최참판이라 하지 않겠나? 조참판댁이라고? 허 이 사람아 내가 몰라 그랬겠나. 처음으로 이초시는 웃는다. 그래 그곳은 모두 편한들 하든가. 내가 나올 때까지는 자네 집안도 태평하더라만 그 일이야 낸들 알겠나. 집 나온 지가 반년일세. 뭘 하느라고? 말 말게. 내 형편이야 노상 그런 게지. 자네처럼 훈장질이나 해서 따스운 방 하나라도 차지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본시 미천이 짧고 보니 죽을 지경이야. 올 곧 겨울은 들이닥칠 게고 빌어먹을.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자네 따라 서당에서나 부지런히 다니는 건데. 농사나 짓지 뭐. 내 땅만 있다면야 까짓고 날가빠진 의감 벗고 나서겠지만 남이 땅 얻어붙이는 그런 비루한 짓이야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날이 갈수록 세태 인심은 험악해서 전과 같지 않어. 과객한데 하룻밤 잠자리도 내주려 않으니 말일세. 허기진 사내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한 이초시는 덤덤히 맞장구를 친다. 알았다 손치더라도 끼니 때가 아닌데 자기를 찾아온 객인에게 상을 차려내오라 할 수 있는 이초시의 처지도 아니었다. 한참 궁한 소리를 늘어놓던 사내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화제를 돌린다. 여보게, 자네 이댁 내력은 잘 알고 있겠지? 내력이라니? 허허, 최참판댁 내력 말이야. 내력이라 하지만 내력도 하 많으니 5대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5대조까지 올라갈 것도 없고 몇 대전 일 말이야. 그러니까 최치순과 그 양반의 죽음? 아닐세, 이댁 며느리가 하이놈하고 달아난 바로. 아, 헌데 내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네. 그러니까 이댁에 혼자 남은 여시가의 생모되는 여인네 말일세. 그 여인네가 지리산 어느 암자에 살고 있다던가? 뭐? 여기 내가 들른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일세. 그 일 때문에? 이댁에선 그 여인네에 대해서는 깜깜 소식이겠지? 그런 모양이더구먼. 그러려니 내 생각했지. 그러고 보면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먼. 글쎄, 뭐 옛날에 지나간 일 새삼스럽게. 이댁 최군께서 살아계신 것도 아니겠고. 아, 아닐세.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 사내는 팔을 내저었다. 우리끼리니 하는 말이네만 지금 조신애가 이댁을 콱 틀어지고 있으며 장차도 이댁 살림을 좌지우지할 것이 뻔한데 눈 위에 혹이 그 여시가이 아니겠나? 그런 일은 나 알 바 아니고. 허허, 내 말이나 듣게. 그러니 그 여시가이 생모가 살아서 근처에 있다는 것은 역시 그 양반한테는 찝찝한 일 아니겠나? 이초시는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 피는 물보다 짙다고 뒷구멍으로 줄이라도 놓는다면 그거 다 귀찮은 일이지.
설사 그 아이 생모가 이 근동에 와 있다손 치더라도 이쪽에서 지난 일을 들추어 벌을 준다면 모를까. 그쪽에서야 뭘 하겠나? 그 아이 외가에서도 코빼기를 내밀기는커녕 거처까지 옮겨가며 도통 관여를 피하는 형편인데, 그리고 이댁사랑 양반의 처지로서는 그 아이 모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을 게고 하지도 않을 게야. 허, 이 사람이 얘기를 어떻게 듣나? 나야 이댁 조씨네 편에서 하는 말 아닌가? 그건 알겠네만 남의 일에. 어디 사람 사는 게 그렇든가? 지금은 꼭두각시지만 어미 지혜가 들어가면 사람 새끼로 변할 수도 있는 게고. 아무튼 자네도 그 양반 덕분에 밥술이나 먹는 형편이고 보면 걱정이라도 해주는 척 해로울 건 없지. 대체 무슨 얘긴지? 이초씨는 끝내 시치미를 댄다. 하기야 이런 경우는 알듯 말듯 일들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여하튼 그 양반한테 소식 전해주어서 해로울 건 없다 그 말인데, 그도 그렇고 내가 여기 며칠을 묵기로 자네가 눈치 살필 필요도 없을 게고. 아, 그래도 모르겠나? 비로소 이초씨는 파한대소한다. 진작 그렇게 말할 일이지 꾀가 늘었네 그려? 그러면 그 아이 모친이 지리산 암자에 와 있다는 건 거짓말이겠다? 아닐세?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야. 오다가 중한테 들을 수도 있는 일이고, 들은 사람이 객주집 주인한테 전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고 보면 나그네 귀에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고. 사내는 씩 웃는다. 요는 그 소문의 진부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실토요. 최 찬판댁에 며칠 비비대고 앉아보는데 구실로 삼자는 얘기다. 그렇다면야 자네 가서 얘기해 보게나. 아닐세, 아니야. 사내는 엉덩이를 뒤로 물리며 팔을 젓는다. 네, 내야 면대한 일도 없고 그러니 자네가 가서. 아, 말하기야 자네 편이 예사로울 거 아니겠나? 이러저러한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라 하며 슬쩍 건네보게. 그러면 말이 있을 걸세. 나를 만나보자든가 아니면 소식을 전하려고 일부러 수고를 했으니 좀 쉬어가라든가. 하하, 그러세. 이초 씨는 며칠 동안에 침식을 얻으려고 지혜를 짜낸 가난한 친구를 위해 동조해 주기로 한다. 괴이한 소문이 있어서 소상하게 알아보아야겠다. 일관을 차려입고 초조하게 집을 나간 김원장은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무렵 마을에 돌아왔다. 아버님, 이제 돌아오십니까? 한경이 자부가 함께 뜰러내려서며 인사를 하는데 김원장은 아들 내외를 힘없이 바라본다. 소식은 알아보시었습니까? 망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기가 찬데 방해되시지요?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으며 나라 잃고 사람 무엇하겠느냐? 통곡이다. 아버님, 어이 이러십니까? 통분하다. 이런 일이 어디 또 있겠느냐? 중간에 다만 선비들은 차결이요. 내 강토를 팔아먹은 문서에 도장 찍은 역적놈들. 앞으로 이 나라 사직은 어찌 될 것이며 백성들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으흐흐. 아버님, 일기가 매우 찬데 방으로 드십시오. 이놈아, 방이다 무엇이냐? 방에 들어 편한 잠 자게 되었느냐? 원통한 지고. 세계 만방이라 하거늘 도적질하는 외적을 견제할 만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더란 말이냐? 아버님, 이러시다가 병환 나시겠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러고 있을 수 없다. 날이 저뭅니다. 저녁 진지도 안 드시고. 최참판댁에 다녀오마. 허우적 허우적 발을 떼어놓는다. 마을의 불빛이 나돌기 시작했다. 아스미 보이는 두끼를 등짐장수가 지나가며 슬픈 가락을 뽑는다. 내일 구례장에 데어가기 위해 밤을 도와서 가는 모양이다. 생원님, 저녁 드셨습니까? 술을 물고 내려오던 두만한 아비가 김은장에게 인사를 한다. 다른 때 같으면 서울 간 아들의 소식을 듣느냐고 물었을 것을 도포자락만 펄러덕거리며 그냥 지나친다. 조금 계신가? 예, 방금 돌아오셨습니다. 내가 좀 뵙잔다고 전하게. 하인이 안으로 들어간 얼마 후 신분이 뚜렷하지 않은 서울 사원
지서방이가 하는 자가 육각등 앞에 나타났다. 언 일로 오셨습니까? 입이 나쁜 김서방댁 말에 의하면 빨아놓은 김치 같은 사내라는 것인데 명주바지처럼 호솔호솔한 느낌을 주는 사내다. 눈 밑으로 살살 살펴보며 불쾌하리만큼 정중하다. 조공을 만나러 왔네. 나 이 마을에 사는 김생원이야. 네, 한대나리께서는 출타하셨다가 방금 돌아오셨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다음 날에라도. 네, 나리께서는 매우 고단하신 모양입니다. 이놈, 무슨 잔말이냐? 쏙 들어가서 내가 뵙잔다고 엽줬지 못하겠느냐? 말씀은 여쭤보겠습니다만. 들어간 지서방은 나오질 않았다. 김은장은 분통이 터져서 발을 굴렀으나 눈앞에 사람은 없고 대문 기둥에 걸어둔 육각등만 땅바닥을 비춰주고 있었다. 반 시각은 좋기 지난 성싶다. 사랑해 드시라 하십니다. 지서방은 실실 웃는다. 나리께서 매우 고단하셔서 이거 죄송하옵니다. 여전히 발소리 없이 따라오며 짓거린다. 조중구가 거처하는 사랑방은 옛날과는 달랐다. 기방을 연상할 만큼 채색이 여기저기 김은장 눈에 거슬렸다. 오래간만이요? 소식 들으시었소? 물론 들으셨겠지요? 네, 들었소이다. 방금 동원에 갔다 오는 길이었소. 조공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소생도 읍내에 나가서 소상히 알아보고 왔소. 듣자니까 민대감이 자결하셨다 하지 않소? 중구는 자그마한 손으로 이마박을 밀어 올린다. 어디 민대감 뿐이겠소? 조병세 대감께서도. 그렇소. 80 노구를 이끌고 가평서 올라와 정청하시다가 일본 현병에게 쫓겨났다 하오. 그래 가마 속에서 음독 자결하신 모양이오. 허허, 흑만식 참판도 자결하고 자결할 사람이 앞으로도 속출할 것이오. 이런 천하에 약현에 있는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지르는 둥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둥 찢어 죽일 놈들 조약에 도장을 찍은 다섯 놈들을 밟아 죽여야 하오. 그네들도 그러고 싶어서 했겠소? 총칼이 한 짓이지요. 나라가 넘어가는 판국에 제 목숨 지키려는 목을 걸어놓고 왜 반대를 못했단 말이오? 대신 놈을 칠해로 세워놨단 말인가요? 격한 마음이 표현이 서툴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 죽는다고 대신할 사람이 없겠소? 중근은 쓰게 입맛을 다신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지요. 일본은 오조약에 도장을 찍은 그 사람들 아니라도 얼마든지 오적을 만들어낼 거요. 세상에 협박 공갈하는 보호조약도 있답디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요? 조중구의 심정은 착잡하다. 친일단체인 일진의 인사들과 어울려 다니며 주거니 받거니 친일적 언사를 농했던 것도 얼마 전까지의 일이었다. 사실 그 자신 친일파임에는 틀림없고 오늘의 사태를 예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나라의 주권이 넘어간 보호조약이 체결되고 서울이 통곡의 도가니로 들어간 사태에 직면하고 보니 감정이 이상했다. 어느 구석인지 남아있던 민족의식 같은 것이 꿈틀거렸던 것이다. 언젠가 서울에서 술상을 걷어찬 이서경의 휘어멀쑥하고 대머리 까진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했다.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 간에 그것은 우리들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아니겠소? 상감이 협박을 당하는 지경에 아무리 울부짖고 주먹을 휘둘러 보았자 그놈들은 우리를 어린애 이상으로 보지 않을게요. 아라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긴 그네들이니까. 준근은 전과 달리 신중하고 억양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소. 조공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소. 주먹을 휘두르며 대어들 것 같다. 개화를 주장하는 것도 나라 아끼는 방편이라 하더니 이제는 대세라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요? 나라 팔아먹은 대신놈들 역시 대세라 할 수 없다 그 말이면 다 아니요? 조공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허허, 내가 나라를 팔아먹은 장본인인가요? 힘이 없는 우리 처지라 한탄스러워 한 말 아니요? 부끄럽소, 부끄럽소. 참으로 부끄럽소이다. 나라 없는데 내 영화가 어디 있으며 가문이 무슨 소용이오? 밤사이에 나라 넘겨주고
백성들 앞에 양반놈들 무슨 염치로 나짝 쳐들고 다니겠소? 말씀이 옳지요. 그리고 옳고 간에 일이 흥분한다고 무슨 일이 어찌 되겠소? 고정하시오. 실은 여기 내가 온 것은 그렇소이다. 시비하러 온 것은 아니었소. 비록 당주는 아니 계시지만 아니 소인은 나이 어린 그도 영식이 아니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최참판댁은 이 마을을 다스려 왔었소. 당주가 아니 계시다는 말에 그동안 숙연해 있던 준구를 자극했다. 최참판댁이 이 마을을 다스려 왔다고요? 그 식자 있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성십소? 백성은 나라서 다스리게 마련 최참판댁 백성은 아니잖소? 빗죽 솟은 옷으로 당장 쏘아댄다. 지금 사소한 말꼬리 잡고서 왈과 왈부할 때는 아니오. 이 마을 사람치고 이 댁과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 아니오. 뿐만 아니라 지체를 보더라도 마땅히 마을을 이끌어 나가야 할 처지인 만큼 다행히 조공께서 계시니 아 어느 면으로 보나 조공이야말로 지체 높으시고 우리네들과는 달라서 새로운 문물에도 접하셨고 정세에도 소상하시며 무슨 속셈인지 추켜 세운다. 조공께서 재량하실 수 있는 재물도 그렇고 달리 적격자가 누구 있겠소? 조공이면 모두 승복할 것이요. 뭐니 해도 우선 사람이 움직이려면 하자 조정구 눈에 경계하는 빛이 돈다. 우리 일어서야 하오.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으며 일찍이 외란 호란을 겪었으되 우리 주권을 빼앗긴 일은 없었소. 이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소. 싸움 한번 없이 고스란히 이럴 수는 없는 일이오. 우리 강사는 내 피 내 살점 아닙니까? 헌데 어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오. 안 그렇소 조공? 양반은 두었다 무엇에다 쓰겠소? 우리가 앞장서면 마을 사람은 다 따를 것이오. 우리 마을에서 일어선다면 인근에서도 일어날 것이오. 방방곡곡 백성들이 모조리 연장 들고 나선다면 무슨 수로 그놈들이 대적할 것이오? 준구는 그런 제안을 해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허참, 이거야 단났구먼. 낸들 나라 망한 것이 좋을 리 없겠으나 나를 의병장이 되라는 그 말인데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준구는 신중히 생각해본다. 가만히 있자. 동학놈들이 일어섰을 때 제일 먼저 당한 사람들은 누구였지? 지방 관원들과 재물 있는 양반들 아니었느냐 말이다. 어리석은 것들, 일본을 어떻게 대적하겠다는 건가? 서울서는 시골놈들만 못해서 도장을 찍었나? 나라는 기왕 망한 건데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지. 일본을 물리쳐? 바지 저고리에 상투 틀고 집신 신고 쇠스랑 든 놈부놈들 이끌고 일본을 물리쳐? 흐흐, 가만히 있자. 결과야 뻔하지만 우선 내가 먼저 당하면? 그렇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 줄기 남은 감상적의 국심은 순식간에 무산되고 말았다. 자기 보호의 충동은 명확한 한계를 지운다. 그렇다면 김생원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소? 예, 너무 졸지가 아니라 계획을 세울 겨를도 없었고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라 사태를 알려야 할 것 같소. 그런 연후에는 무기가 없으면 죽창이라도 깎아서 싸울 제비를 차려야지요. 죽창으로? 예, 기왕의 의병들도 곳곳에 적잔을 터이고 상간에는 동학의 잔당들도 수월찬이 있을 터인즉. 동학의 잔당이라고요? 동학의 잔당이라는 말은 신경이 곤두선 조정구를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몰아넣는다. 이제 조정구는 무일푼의 식객이 아니다. 만석살림을 장악한 실권자다. 그 옛날 동학에 지르던 함성이 조정구 귀를 찢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전자야 여하튼 그네들은 외놈들하고 싸웠소. 동학이라고 이 나라 백성이 아니겠소? 사태가 이쯤 되었으니 싸움에는 경험도 있고 하니 잘 싸울게요. 실정을 모르는 김은장의 계획도 황당한 것이지만 동학에 대한 조준구의 공포도 황당무계한 것이다. 이성을 잃고 흥분했다. 언젠가 최치수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조준구는 떠들어댄다. 그러니 김생원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 그 말 아니오. 지금 동학당의 거두들이 어떤 줄 알기나 하시오? 동학의 적주 이용구를 말할 것 같으면 일진의 두목으로서 친일의 앞장을 선 사람이오.
손병희는 일본에서 편하게 좌정하면서 거금을 일본 정부에 헌납하고 오로지 아라사가 거꾸러질 것을 빌었다 그 말씀이요. 동학의 졸개놈들은 또 어떻겠소? 개미떼처럼 몰려나와서 일본군을 도와 철도를 깔고 군수물자를 날라주고. 허참, 그런 동학이 일본한테 죽창을 들어요? 도대체 일본하고 싸워보겠다는 그 자체가 망동이요. 나갈 구멍도 없이 그러면 다 죽자 그 말씀이요? 서울서는 모두 김성원만 못해 도장을 찍었겠소? 감정을 상하지 않게 잘 구슬러 보겠다는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본심이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나온다. 누굴 망해 먹으려고? 아 그래, 내게 의병장이 되라 그 말씀이요? 낭도들을 이끌고 산에 들어가서 개죽음을 하라 그 말씀이요? 어림없는? 뒤늦게 조정근은 아차하며 깨닫는다. 풀이 죽으면서 부릅뜬 김은장의 눈을 슬그머니 피한다. 김은장은 일어섰다. 잡는 팔을 뿌리치고 김은장은 밖으로 나왔다. 지서방에 따라 나왔다.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육각등 옆에 서서 실실 웃는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 죽일 놈. 저 멀리서 조령이 하나 온다. 김은장 쪽을 향해 온다. 한경이 어둠을 헤치고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날씨가 찬데 병환 나시겠습니다. 그래, 가자. 일어섰다. 봄아제비같이 껑충한 한경이 옆을 비스듬히 따라가며 발뿌리에 초롱불을 비춰준다. 한경아, 너는 애비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예,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그때는 어쩌겠느냐?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 자손이니라. 이튿날 부랴부랴 채비를 차린 조정근은 서울로 떠났다. 무슨 일이 날지 불안해진 그는 처자도 버리고 잠시 피신하며 정세를 관망할 요량이었던 것이다. 한편 떠나 있으면 귀찮은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후한도 없을 것이기에 조준구가 떠난 뒤 점심때쯤에서 마을 사람들은 타작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김은장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은장은 담뱃대 한가운데를 꽉 잡고 서서 꼬장꼬장한 목청으로 말을 시작했다. 수천 년 내려온 이 나라가 일본 통치 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린다.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생원님, 나라를 뺏기시니 우리는 땅도 부치먹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제사도 못 모시게 한다 카던데요. 그의 상토도 잘라야 합니까? 이 사람들아, 그게 무슨 소린고? 이 철없는 백성들아. 김은장은 목이 잠기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울면서 목신 소리를 짜내며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한 얘기를 한다. 비로소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 나라의 위기를 실감한다. 싸운다 하면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뺏겼으면 땅도 뺏길 긴데. 한조가 소리를 질렀다. 최참판댁에서 혼자 나온 길상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한복이 용만히 두 소년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용이는 타작마당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만아비가 용이 곁에 다가왔다. 용아, 자네 생각은 어떻노? 이럴 때 윤보 형님이 계시더라면 하고 생각하고 있어. 김은장과 그의 옆에 손을 맞잡고 서 있는 한경이를 가리킨다. 용하기만 했지 엄두가 나지 않을기요. 윤보가 이 심은 어찌할 것고? 그 형님은 아는 것도 많고 동학당의 신이께 이력이 아니소. 무엇보다 과단이 신이께요. 그러면 싸움을 해야 한다 그 말이가? 할 형편님은 해야겠지요. 나는 통 모르겠다. 김은장 말씀도 그렇고 서울서도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없지 않나? 아직은 혼란에 이실키니 그러나 가만히 있기야 하겠소? 외놈들이 우리를 다 쫓아낼기라 그 말인지. 두만아비는 양미간을 모으고 한숨을 내쉬며 중치막에 갓을 쓰고 지팡이를 든 서서방을 바라본다. 서서방은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사람 속을 헤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가끔 짓거리고 왁을 대고 있었다. 이제는 김은장의 목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각각 여러 배로 나뉘어져 의견 백출 중구난방이다. 의견을 모아보는 사람도 없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없다.
아녀자들만 집에 남아있는 마을은 불안에 쌓여 침묵하고 있었으며 해는 덧없이 저물고 말았다.